오늘 저와 함께 배워보실 자세는 복부 근력을 강화시켜주면서 다리의 순환을 도와주는 자세입니다. 먼저 자리에 편안하게 눕습니다. 자, 다리를 기역자로 들어주시고 발등을 길게 밀어 하늘 향해 다리를 쭉 뻗어 올립니다. 자, 오른쪽 다리는 아래로 사선 방향으로 내려주시고 두 손을 왼쪽 종아리를 잡아주세요. 호흡을 마시고 내쉴 때 복부를 지그시 당기며 상체를 일으켜 다리를 가능한 만큼 얼굴로 당겨주세요. 마시는 호흡에 다리를 바꿔서 내쉴 때 양손 오른쪽 다리를 잡아 몸쪽으로 당겼다가 마시며 다리 바꾸고 내쉬며 왼다리 당겨줍니다. 자, 이때 어깨가 으쓱 올라가지 않도록 어깨 긴장감 내려놓으시고 복부를 지그시 당기면서 가능하신 만큼만 다리를 뻗어내세요. 천천히 30회 반복해줍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보실 자세는 복부 근력을 강화시켜주면서 척추도 함께 강화시켜주는 비틀기 자세입니다. 먼저 자리에 편안하게 눕습니다. 자, 다리를 기역자로 들어 발등을 밀어주시고 다리는 모아주세요. 양손은 머리를 가볍게 잡아줍니다. 호흡을 마시고 내쉴 때 오른 다리를 사선 방향으로 뻗으며 상체를 일으켜 상체를 왼쪽으로 비틉니다. 자, 이때 오른 팔꿈치와 왼무릎 바깥쪽 가까이 가져가주세요. 마신 호흡에 제자리, 내쉬며 왼다리를 뻗어 상체 반대로 비틀어줍니다. 마시고 내쉬며 왼쪽, 마시며 제자리, 내쉬며 오른쪽. 자, 비트셨을 때 반대쪽 엉덩이가 바닥에서 번쩍 들리지 않도록 반대쪽 골반 바닥을 향해 눌러주면서 30회 진행해주세요.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보실 자세는 복부 근력 강화와 아랫배 감소에 도움을 주는 자세입니다. 먼저 자리에 편안하게 눕습니다. 자, 양손은 골반 옆에 손바닥을 바닥에 두시고 다리를 기역자로 들어 발등 길게 밀어서 다리는 골반 넓이로 벌려주세요. 마신 호흡에 다리 기역자 모양 유지하시며 발끝을 멀리 보내 바닥을 터치하셨다가 내쉴 때 아랫배를 지그시 누르며 끌어올라옵니다. 다시 한번 마시며 발끝 터치, 내쉬는 호흡에 아랫배 당기며 제자리 돌아와주세요. 자, 발끝을 터치하셨을 때 허리가 바닥에서 많이 뜨시는 분들은 복부 당겨 허리 바닥 눌러주시면서 발끝을 바닥까지 닿지 않고 반만 내려가셨다가 돌아오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30회 반복해주세요.